바다. 와. 봤어. 이거 봤어. 저기가 어디 뭐야? 해운대 방앗간이야? 방앗간인데 이거 아 그 오신 분들은 저와 같이 이제 더 킬러스를 영화에 연출을 같이 하신 감독님들. 그 사람은 정확하게 매일 6시에 여기 옵니다. 한국 영화 최고의 스타일. 감독에게 스타일리스트라는 말이 붙은 게 최초가 이명세 감독님. 그리고 노덕 감독님, 노덕 감독님. 오리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노덕. 그리고 김종광 감독님. 심은경 배우. 심은경 씨가 이제 계속 각기 다른 캐릭터로 출연하시고. 아유, 떨려. 오시죠. 굉장히 오늘은 네. 아버지가 출근 못 하셨나 보다. 왜요? 아버지 안 보이고. 아니죠. 안녕하세요, 심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덕이라고 합니다. 난 이번에 인정이를 처음 봤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심은경은 독보적인 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배우였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 나이대에서도 그렇고 만나보니까 성격도 인정이 까다롭고 아니 너무 친하게 친구처럼 잘 지냈어요. 아, 아이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선장님. 네. 아 예예. 예. 어리버리로 와야지. 네. 한국 영화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이명세 감독입니다. 뭐 우리끼리 사실 다 알아가지고 내가 뭘 진행을 할 수가 없네. 그럼 여기 또 여기서 진행합니다. 그렇지. 너 아니 심은경 씨 연예인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유일한. 자 오늘 뭐 아무튼간에 우리 회식하는 기분으로 편하게 드시고 술 드시고. 이야 아마 해. 이야 이야 이야. 청춘을 즐기자. 심사위원이시기 심사위원. 뉴커런츠 심사위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때 감독님 부산에 몇 번. 부산 영화제 뭐 영화 초청 받아서 한 네다섯 번 온 것 같은데 네네 몇 번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감독 나한테 숫자를 묻지 마. 아 왜냐면 내가 이 부산 영화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부산 영화제 팀 만들고 싶어하는 애들이 감독님 제발 부산에 와서 영화 좀 찍어주세요. 그럼 부산 영화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시청 공무원들 만나고 영화가 제가 되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영화 부산 영화제 태동이었네. 곳곳에서 찍었지 부산 곳곳에서. 삼복도로랑. 아니 이제 이게 사실 더 킬러스 이게 이제 그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인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 사람을 죽이러 왔습니다. 감독님이 우리끼리는 사실 다 아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걸 처음에 기획하게 되셨는지 그것부터 좀 얘기를 좀 했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조금 못 나가는 감독, 나 같은 감독들. 근데 나는 좀 빼고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감독들이 서포트 해주고. 사실 원래가 그런 의도가 좀 컸었어요. 맞아 맞아. 감독님께서 한 명 한 명 다 연락은 해서 그치, 컨택을 그치, 하셨다고. 그치. 그러셨구나. 그러면 너, 감독님한테도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치. 나한테도 연락이 왔었지. 아니 만나자가 아니라 그냥 전화로 그냥 얘기하셨던 것 같아. 처음에는. 아 만나서 얘기했어. 아니에요. 아니. 그냥 전화로? 전화로. 아니 왜 만나자고 그냥, 했겠지. 그냥 얘기한 둘이 거는... 일단 나가서 화해하고 와. 그리고 이제 그걸 하시는데 감독님이 계속 프로젝트를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회의를 또 많이 했었잖아요. 회의를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떻게 컨셉을 잡아야 할 것이냐. 앞과 뒤는. 자주 만났어 우리가. 노덕 감독님이 제가 처음 뵌 게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그 회의실에서 다 아, 그때 처음 뵀어요. 네, 제가. 그때 아, 그 전에 못 봤냐 이거. 그 전에는 뵌 적이 없어요. 이렇게 유명한데. 김종환 감독님도 그날 처음 뵌 거죠. 그렇죠. 왜 방송으로만 봤죠. 어떻게 연결해야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다가 이제 근데 한 번 그 위기가 크게 있었어요. 배가 이제 출렁거리는 그 위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되게 심각한 분위기에서 나갈 사람은 지금 나가라. 아니야 그런 얘기 안 했다니까. 내가 이걸 왜 내가 나 이걸 왜 내가 되게 커버해야 돼? 앉아 볼 테니까 지금 나갔으면 나가. 약간 정말 이게 메모리들이 다 다르구나. 난장이야 난장. 저는 모르는 얘기고. 혼자 떠들어. 그런 분위기도 제가 저한테는 위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매번 왜? 아 이게 들어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너무 잘 됐잖아요. 아이고야 너무 다행이네요. 아이고야 아니 진짜. 아니 나는 이거 지금까지 저 넌 감독이었어 이거 많이 했는데요. 나 이렇게 난장판이야. 감독님 되게 걱정하셨거든요. 걱정을 했다기보다는 노득 감독님은 자신이 없어요. 나는 너무 떨려요. 막 그리고 김종원 감독님 계속 사람 좋은 것처럼 웃고만 있고. 저기 이명상 감독님 에 근데 그때 있잖아 모르 했는데 감독님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겠어. 너무 어려. 은경이는 약간 I MBTI시면 그래갖고 좀 낯을 가린다고. 맞아. 진짜 낯가려. 진짜 엄청 낯가려. 얘는 자기 거울도 못 봐. 낯을 가려. 저 진짜 어릴 때 그랬어요. 진짜로. 보지 마세요. 막 낯을 너무 많이 가려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연기학원 다니게 된 거거든요. 은경이 몇 살 때 데뷔했어? 저는 11살 때부터 연기를 했어요. 그럼 말을 서로 놔도 되겠네. 아니 아니지 짬밥은 내가 아니지 짬밥은 좀 길지. 2004년도부터 됐어요. 저한테는 말 놔도 되는. 그렇죠. 여기도 동기급이야. 이렇게는 너. 종가라 너가 이렇게. 아니 이렇게. 왜 그러세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좀 조금 가까워지면서 막 좀 밀도 있는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은경이한테 언제쯤 제안을 하신 거예요? 아니 여기 이제 프로젝트 딱 결정됐지. 투자자가 갑자기 나타났지. 그치 이제 투자자도 되게 극적으로 나타났어. 그 보현이 나타나서 약간 믿지를 못했어요. 정말? 드디어 이명세 감독이 환각을 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투자자가 갑자기 나타난. 갑자기 나타났다. 아니 그 투자자를 이제 만나긴 만나야 되잖아. 딱 한마디 했어. 네. 쪽팔리지는 않을 거다. 합시다. 이렇게 된 거야. 뭐야 이건 또 갑자기. 그래서 부랴부랴 빨리 하고 야 빨리 배우들 하고. 근데 이제 은경 씨가 쾌의해줬고. 어찌됐든 확실한 거는 은경이가 합류를 하면서 뭔가 확. 그렇죠. 오 이제 가는 거야. 그런 느낌이. 맞아. 약간 어떤 약간 등대 비스크물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등대가 너무 많아서. 아니 항진영이 없었으면 이 프로젝트는 안 됐어. 사실 항진영이 갖고 있는 그 부인 카드가 있어. 맞아. 언제든지 우리가 뭐 먹고 싶으면 날 불러. 김종원 감독 그거 생각나? 이렇게 그 옛날에 뭐 생선 장수를 했었다 그랬나? 아니야. 갑자기 생선은 소고장사. 소고장사. 옛날에 영화 감독 전에 소고장사를 하셨어요. 트럭을 갖고 다니시면서. 네, 용달 몰고. 예. 몇 년 하셨어요, 소고장사? 한 25살 때까지 하다가 이제 영화를 하고 싶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면서도 이렇게 힘든데 차라리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힘든 게 낫겠다. 이런 그렇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 나중에 그걸로 좀 돈 모은 거 가지고 학교 들어. 서울예대 들어가서. 그랬던 거. 네. 야. 의지에. 이런 게 박수를 받는 거. 진짜 대단해 보인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스토리가 있잖아. 집에서 하던 거를 이제 받아서 이제 또 군대 동기들이랑 또 모아서 또 좀 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게 좀 막 그때 그랬어요 이럴 법한데 너무 웃으면서 얘기를 그때 너무 힘 돈이 진짜 없었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네, 항상 이제 웃으면 은경 씨 맞아요. 거의 성대모사 아주 다른 모든 감독님들 성대모사 잘할 수 있어요. 노득 감독님 거는 제가 흉내낼 수 있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고뇌하는 오히려 좀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사실은 약간 이제 현장에 들어가시면은 이게 집중하시고 이러면 그렇지. 조금 이렇게 나오시는 그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텐션이나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래서 계속 이제 계속 머리를 이렇게 부여잡고 이제
뭐, 아, 예, 예. 아, 예, 갈게, 예, 가요. 예, 예. 아, 왜, 앵글, 예, 뭐, 예, 그냥 괜찮아, 예. 내가 이런. 어떤 건지 대충 알 것 같아. 진짜로, 아니, 이게 처음 이제 촬영하는 거니까, 이게 크랭크, 업자들이 크랭크 인이었어. 첫 촬영. 전체의 첫 촬영. 전체의 첫 촬영. 이제 업자들이 이제 5회차 촬영이었는데, 이 5회차 촬영에 모든 불운이 5회차 안에 약간 다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회차밖에 없는데 네. 그 사이에 태풍이 와가지고 촬영이 이제 캔슬되고 아,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태풍까지 맞아요. 왔어요? 네. 태풍이 오고 이게 대박인데 그리고 태풍이 왔다는 건 대박이야.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촬영을 했는데 네. 뭔가 그 뭔가 합의에 좀 안 맞아가지고 재촬영은 또 아 그래요? 네 재촬영도 있었어요. 맞아요. 재촬영도 그래, 뭐 맞아요, 해야 됐고 그리고 이제 배우분의 한 분은 내일 촬영인데 내가 지금 코로나가 됐어. 아, 맞다. 이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아, 이거 오늘 내가 찍을 수 있나? 그러니까 감독 그 압박감이 네. 돈이 오늘 찍을 것까지밖에 없어. 오늘 무조건 끝내야 네. 되는데 막 생각지도 못한 그런 네. 상황들이 막 사실. 근데 이게 노독 감독이 야신가라서 그래요. 사실 야신가야. 야신가. 왜냐면 자기가 제일 잘 찍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런 불운이 오니까 완전 짜증이 난 거지. 그리고 내 현장에 와서 왜 그렇게 열심히 찍냐. 네. 방해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 현장에 너무... 와가지고 타이어 빵꾸 내고 도망가고. 아 진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아니야. 아니 가보니까 다른 사람 현장들은 너무 원활하게 준비한 것도 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프리 기간이 제일 짧았어. 아 맞아. 그게 또 컸지. 모든 분이 다 왔어. 그래서 저희가 그 업자들 촬영이 끝나고 나서 더킬러스 전체 상견례를 했었는데 거의 그 쫑파티 분위기였어요. 그치. 업자들은. 아우 나 너무 야 너무 속이 막 후련해 막 이명세 감독님 현장은 어땠어? 이명세 감독님 아 너무 너무 좋았죠. 너무 배움의 잔이었죠. 배움의 잔. 그리고 뭐야, 이게 그 무슨 얘기?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아이 그 영화라는 건 생물이야. 그래서 이렇게 또 뭐야? 어? 역시 그게, 어? 야 그 다시 그 언제 슛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느낌. 이 저도 그날 이제 감독님 현장에 갔었잖아요. 네가? 아 가지 말고 그랬어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닌데 감독님 가셨는데 진짜 내가 감독님 못 찾았어요. 일로 뛰어가시고 맞아. 저기가 맞아. 계시고 감독님 계속 맞아. 현장에서 맞아. 계속 진짜, 네. 계속 한 번도 안 앉고 감독님 또 독특하게. 영화를 찍을 때 보통 요즘 감독들은 모니터를 보잖아요. 네. 어떻게 찍히고 있는데 감독님 모니터를 안 보셔. 네 맞아요. 배우 바로 옆에 카메라 뒤에서 보시잖아요. 맞아요. 아니 애정, 난 배우에 대한 애정이지. 배우에 대한 애정이지. 그래서 많이 봐준 거네. 감독님 촬영장 갔을 때 본 게 제가 뭐 이 프로젝트 하면서 제 영화 촬영하는 것보다 촬영장 가서 보는 게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첫 커트 찍을 때 그 심은경 배우가 이제 손으로 풍선을 뭐 하는 장면인데 팔꿈치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걸 조종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팔 들어봐 이러더니 이걸 이렇게 하고. 아니 뭐 이제 뭐 아 그쪽 방향이 아니야 컷 아니라고. 그래서 뭐 그래서 다시 컷 그것도 아니야 다시. 거의 찍는 거야. 갑자기 배우 매장인데 거의 배우 매장 그렇지 옛날 이 시대의 마지막 꼰대 감독. 제가 이게 카메라 앵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연기를 이제 하다 보면 그래서. 제 손을 이렇게 감독님께서 좀 조정을 하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 아! 그러면 되겠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김종관 감독님께서 이제 목격하신 촬영 현장의 그 모습이 저는 와, 한 장면을 이렇게 연출자가 많이 고민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찍는 거구나 감동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이 각도, 이 각도예요. 그러니까 1mm가 중요하기 맞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간 모든 배우들이 리허설을 했고 정말 평생 남을 배움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그 노독 감독님 이번 작품의 업자들에서 영화를 보다가 저 배우 누구냐? 저 너무 독특한 캐릭터로 등장해서 저도 완전 반했어요. 저 배우 누구야? 저 배우 누구야? 그런데. 이명세 감독님 아드님이에요. 네, 네. 네, 아드님인데 그 이반석 배우는 어떻게 캐스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인방을 이제 구성할 때 제가 네. 생각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상태라는 캐릭터인데 상태는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상태인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제 이 상태가 안 좋은 애를 어떻게 이런 사람을 캐스팅해야지 상태라는 애는 뭔가 만들어지면은 되게 재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그 이방석 군이 이제 그 무성 영화 또 조감독을 또 하셨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다 만날 때 이제 만났는데 말투도 굉장히 약간 자기 색깔이 있고 이 친구 캐릭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석 씨를 이제 미팅을 해가지고 우리 리딩을 해보자. 그래서 리딩을 하는데 이거 상태네. 오. 상태네. 저는 그 상태 때문에 이반석 배우 때 진짜 많이 웃었어요. 거기 딱 누독 감독이 다 캐스팅의 절묘한 조합. 아드 캐리하는. 극장에서도 제일 많이 웃는 맞아요. 부분이 그 상태, 그 이반석 그 배우. 그 움직임으로도 사람 웃게 만드네. 약간 맞아요. 이 어그적거리면서 네. 걷는 움직임 맞아요. 같은 걸로. 그러니까 약간 짐승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짐승 약간 옛날적인 바이킹 같은 느낌이 맞아요. 있어. 맞아요. 이게. 그리고 감독님 얼굴이 있어. 맞아요. 있어. 아니, 너무 당연히, 심하게 있어. 당연히 있겠지 뭐. 근데 어쨌든 이 킬러스라는 프로젝트에 많은 역할을 했어요. 배우로도 했고 감독 영화에도 조감독님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다 사실 이제 한 편이면서도 또 각자의 작품, 각기의 작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태프들한테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궁금한 것들, 질문. 자, 감독님이 내가 자, 한번 하겠습니다. 이명삼님 촬영 후 스태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참 행운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아, 촬영 후 스태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메시지는 보냈겠지. 아, 본인의 선행을 기억하지 않는 스타일이시구나. 아, 노독 감독. 제보를 해줬나 봐요. 아, 이 메시지를 보냈대요, 감독님. 아직도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라고 믿는 사람이지만 이번에 확실히 안 것은 감독의 예술이고 나발이고 좋은 사람과 함께해야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어쨌든 조만간 막걸리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야 이게 아, 너무 감독님이시네. 너무 감독님이시네. 이게 사실은 나이 차이가 30년, 40년 나는 어린 스태프들한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내가 배웠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는 정말 어려운데 많은 후배 감독들이 감독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 자체가 그 정말 풍기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너무 온화하시고 부드럽고 맞아요. 네. 근데 저 얘기할 거 있어요. 감독님이 영화 처음 배워서 서울예대 1학년 때 그 부산 영화제 처음 온 거예요. 그래서 미남이라는 곳에서 혼자 종종을 독구리를 이렇게 드시고 계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가서 학교 후배고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는 놈이다. 그때가 1학년 때? 1학년 때. 너 옆에 앉아. 이러더니 옆에 앉혀놓고 너 이름이 뭐니? 그래서 아 저는 공공학번 김종관이라고 하고요.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음 날 길을 가다가 마주쳤는데 감독님 어 종관아 하면서 제 이름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감동이지. 네, 네, 네. 너무 그 영화 학부한테 네, 네. 이름을 얘기 말씀드렸는데 다음 날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 종가라 이거는 그래서 정말 지금 이제 이 프로젝트 총괄이시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지금 미워질 때마다 항상 그 기억을 네, 돌리면 그 얘기를 또 지금 뭐가 미워질 때가 아, 이명세 감독님. 촬영장에 늘 들고 다니시던 검은색 크로스백이 있는데요. 그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궁금해요. What's in my bag 해주세요. 일기차 같은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콘티 메모도 하고 아이디어 떨어지면 메모하시고 메모하고 가끔 영화를 찍고 나서 오케이 해놓고도 어떤 데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 아. 그래서 한번 그 확인하기 위한 그 노트를 항상 갖고. 그리고 근데 좋죠. 의외로 감독님 색을 열어보면 안에 구슬하고 딱지하고. 자, 자 저는 퇴장. 네, 이영세 감독님. 아이고 방해 심사하러 가셔야 돼서. 방해하지 않고 재밌게 잘 마무리하고. 감사합니다. 나중에 봐. 자 이제 이명세 감독님이. 부산국제영화제 뉴프런츠 부분의 심사위원으로 계셔가지고 심사를 하시러 또 가셨고 굉장히 뇌물을 많이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금고를 조그만 걸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에 노독 감독님 한번 뽑아볼까요? 네, 네. 자. 김종관 감독님. 오~ 액션 장면 촬영하실 때 너무 즐거워 보였어요. 평소 액션 영화 찍고 싶은 욕망이 있으셨던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은 뭐 제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액션 무술 감독 무술팀이 있었고 무술팀을 쓸 일이 없었거든. 네. 그래서 신기하다, 네, 재밌다, 뭐 이런 좀 생각들이 들었고 저는 사실 이제 액션보다는 좀 고전의 서스펜스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붙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 이쪽까지는 제가 전에 해왔던 거랑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멜로 영화도 서스펜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었어요. 네. 새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자, 이번엔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노독 감독님. 이번 작업 끝나고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작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정작 현장에서는 웃는 모습을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정말 아~ 즐거웠던 거 맞나요?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정말 즐거운 거 맞느냐 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제 답변을 아니 좀. 근데 네. 이제 그 업자들을 촬영하면서 누구지? 잡아낼 거야? 누구세요? 저는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이제까지 모든 제 영화 역사를 꿈틀어서 네. 네. 저의 스트레스가 가장 없었던 즐길 수 있었던 현장이었다. 여러분 콩순이 언니는 현장이 너무나 즐거우셨다. 예. 자, 하나 더 뽑아볼까요? 이거 재밌네? 저한테, 아주 공교롭게 저한테 장항준 감독님 심은경 배우님과 다음 작품에서 본격적으로 연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맡기고 싶나요? 이거 너무 들어보고 싶다. 너무 들어보고 싶다. 이번에도 굉장히 본격적으로 했는데 심은경 씨를 보면서 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게 되게 찌질하고 속 좁은 캐릭터 있지? 밖에서는 굉장히 아닌 척 하는데 들어와서 조바심 내고 그 비계 치면서 죽여버릴까 막 이런 막 그 쪼잔하고 막 그 뒤틀린 브리짓 존스의 변형?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 혹시 계획이 있나요? 예? 네? 계획이 지금 생겼어요. 은경이 하나 좀 뽑아줘. 뭘까? 나다. 촬영신이 없는 날에도 현장에 방문하시고 콜타임보다 항상 일찍 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전 미팅도 먼저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왜 점점? 어떤 현장? 이게 항상 현장에는 일찍 오고. 근데 뭐 우리 현장도 그랬고 스탠바이 시간보다 일찍 오고. 맞아요. 콜타임은 항상 이제 좀 지키려고 엄수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사전 미팅을 해야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역할 연구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 작품을 또 그려 나갔으면 좋겠는지 그런 이야기도 이제 들으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배우로서의 궁극적인 꿈은 무엇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나는 깐느 여우주연상 한번 타보고 싶어. 내지는 나는 뭐 천만이 넘는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 것들. 근데 이 더 킬러스라는 영화가 어느 정도 제가 좀 배우로서 하고 싶었던 형태의 영화여가지고 이 더 킬러스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또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그래서 꿈 하나를 뭔가는 이룬 것 같다라는 아닌데 진짜 내가 그런 기사나 관객 입장으로서 보면서 심은경 배우가 막 이렇게 막 사람들 찬사를 받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은경이한테도 간간히 얘기했어. 근데 은경이는 다 내 얘기를 다 허투루 들어요. 다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모함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내 인생에서 가장 영화 같았던 순간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저 테이블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네.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제가 항상 경복궁의 서촌에 네. 그 스타벅스에서 항상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아침에 가면 거기 노트북 켜고 그 아몬드 크루아상 같은 거 하나 시켜서 배고프니까 네. 이렇게 먹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맨날 오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점원들이 대부분 저를 알고 그 오늘 또 왔다 갔어 네. 이러겠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자주 보지만 한 번도 인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조금 무뚝뚝하고 그 남자 점원이었는데
그 더 테이블 처음에 개봉하고 이제 지휘를 다 끝나고 나오는데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에? 제가 오늘 영화를 보러 온 거야? 네네네. 그래서 제가 누군 줄 알았던 거예요. 아. 어머, 알았는데 내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거예요. 네네네. 그걸 알고 와서 제가 오늘 스타벅스를 이제 그만두는 날인데요 하면서 저한테 그 아몬드 크루아상 한 봉지 하고 아메리칸 그 하는 그 음료권을 해가지고 주고 갔었어요. 오, 예.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창작하려고 맨날 시나리오 고민하던 그 공간에서 만난 사람이 어쨌든 그 영화 개봉할 때 그렇게 와서 예, 인사를 해주고 했던 게 조금 되게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관객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우 야, 아니 뭐 감수성이 있으시잖아. 응? 자 감독님은 또 어떤 감수성을 보여주실지 고민되는데 저는 이게 얘기를 해도 될지 이 자리에서. 야, 오, 이거 너무 뭐야? 이걸로 킬러스 한 편 나오겠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인데 저희 집이 되게 부유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형제도 많거든요. 사형제예요. 저는 막내인데. 아 막내예요? 네. 그날 제 기억에는 토요일 오후 막 이 정도 되게 약간 한가로운 주말 네. 오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엄마가 창에 갔다 올 테니까는 뭐 이렇게 잠깐 놀고 있어 나가셨어요. 아주 우리끼리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떤 성인 남자 처음 보는 아저씨 몇 명이 거실에 그냥 뚜벅뚜벅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그때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형광등 그 골판지 그 껍데기 같은 거 그걸 하나씩 다 들고 뭐야 깡패야? 뭐야? 강도거든. 애들만 있는 집에. 어머. 근데 이제 저는 애 너무 어렸을 때니까 아저씨들 누구세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들 안방으로 들어가 막 그런 거예요. 왜 저러요? 그래서 이제 안방으로 이제 다 들어갔어요. 이제 막 넥타이를 이렇게 꺼내서 애들을 하나씩 뒤에 묶은 거예요. 그리고 이불을 꺼내서 하나씩 다 덮고 다녔어. 와. 이불 산처럼 이제 안방이 몇 개가. 그때 애들은 이제 완전 공포에 질렸었겠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아까 장을 보러 나가셨잖아요. 하필 집안 어떤 어르신의 재산 날이었나 봐요. 그래서 평소에 잘 못 보던 친지 어른들이 한두 명씩 우리 집을 방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띵동 띵동. 들어오자마자 막 돼가지고 또 이제 묶어가지고 또 이불 뒤집어 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끊이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집이 정원이 꽉 차겠네요. 그러니까 안방이 약간 후끈했어요. 제 기억에는 사람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 내가 생각해도 오늘 무슨 날인가 보네. 막 그러면서 왜 이렇게 강도들도 있지 이상한 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외부에 이제 알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지. 전화가 와요. 예를 들면은 네. 전화도 받아요. 강도들이 우리 집에 전화 오면 전화를 너무 또 안 받으면 또 의심을 당할까 봐. 예, 그러니까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제가 받은 거예요. 뭐 저희 언니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의 집이죠.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누구야? 우리 언니가 저예요. 전화 받아. 그래서 웃긴데 강도. 처음에는 굉장히 그 범죄물처럼 시작했다가 코미디로 가고 있어. 업자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그 진짜 업자들 풍하고 비슷하다 이 얘기가. 그래가지고 전 그 전화 내용이 약간 기억나는데 시험 범위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또 시험 범. 거기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네, 그렇죠. 시험 범위. 근데 우리 언니는 그걸 아무렇지 않은 척도 연기를 해요. 내 기억에는 뭐 수학 뭐 몇 페이지도. 그런데 이제 전화를 이제 끊은 거예요. 뭔가 이제 뭔가 느낌이 조용한 거예요. 간다.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원한 이제 그 열기가 다 빠져나가고 보니까는 우리 집에 있는 뭐 전충이라든가 뭐 이걸 박싱을 막 하다가 사람들이 막 해서 오니까 이거를 몇 개만 가져가고 너무 당황해서 막 그대로 막 두고 막 간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됐나 봐요, 강도들이. 집을 잘못 잡은 거지, 이게. 날도 잘못 잡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빨리 잡아야 된다. 그래서.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잡았어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와, 이게 참 장르를 알 수 없는 게 처음에는 우리가 와 무섭다 이러고 있는데 웃기다가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예. 그 은경이는 뭐 어떤 영화 같았던 순간? 그냥 저는 사실 지금 이 순간이 영화 같아요. 부산 국제영화제가 이번에 제가 연기 인생 처음으로 이제 초청이 된. 나도 놀랐어. 당연히 되게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사실 많이 부러웠었죠. 다른 배우들 이제 초청받아서 온 배우들 이렇게 보면 언제쯤 나도 어떤 작품으로 이렇게 부산 영화제를 또 방문을 할 수 있게 될까 항상 이제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 레드 카펫을 밟는 순간에 되게 만감이 많이 교차하더라고요. 다시금 내가 출발선에 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영화가 대중 앞에 또 선보이게 되고 그런 순간들이 지금 이 순간이 저는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아역 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왔었구나라는 야, 생각이 아름답네요. 그리고 거창한 얘기나 영광. 진짜 이거 들으니까 뭔지 이렇게 네. 동료로서 네. 뭔가 좀 우리도 약간 뭉클해지는 네. 순간인데 부산국제영화제 20년 후면은 50주년이에요. 심은경 특별전이 부산에서 진짜 맨날 다른 감독님들, 다른 배우들 영화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도 같이 참여했던 영화로 동료 감독님들, 동료 배우랑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좀 저도 조금 이럴 때가 있구나 싶었는데 그 소감들, 여기 출연하신 소감들, 오늘 얘기한 소감들은 어떠신지? 저는 여러 타입의 투머치 토커님들이 있어서 정말 조용히 있다가 갈 줄 알았는데 투머치 토커 한 것 같아요. 네, 즐겁습니다. 감독님도 네. 지금 역대급으로 말이 많으세요. 네. 말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들어왔는데 날라다녔어요, 감독님. 평소처럼 우리 놀았듯이 네,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진행이 돼가지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아, 예. 저는 사실 유튜브 생태계를 진출을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감독님 덕분에. 그렇지. 모든 게 내 덕분이야. 아, 맞아요. 다음 설날에 새벽을 건가? 자. 소감 얘기할 때 너가 많이 사랑해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니, 나는 그런 거 좀 식상하다고 생각해. 하나만 나온 얘기 아니야. 그거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떠든 건데. 자, 여러분. 영화 더 킬러스. 10월 23일 날 개봉을 합니다. 되게 다채로운 영화니까 여러분들 극장에 오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나는 재밌을 줄 알았어, 솔직히. 예. 재밌게 됐나요? 예. 예. 다행이다. 오늘 저희 그 조감독들에게 여러분 뭐 어디를 보고 하냐? 영감독 시즌2가 제가 이제 영화 촬영을 준비해야 되는 관계로 이제 아쉽게 마치게 됐는데 그동안 막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은 여러분 덕분에 좀 굉장히 좀 재밌게 촬영하고 재밌게 지내고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다시 시즌3로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조금만 더 분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되죠? 네. 우리 언젠가 또 만나서 즐겁게 일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Self-destructive